삼성라이온즈 2023년도 1차 지명선수와 1라운드 지명선수는 인천고등학교 이호성 선수입니다. 저희들은 그 선발 투수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일정 수준 성장을 해왔던 선수라서 프로에서도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전주고 투수 박권후. 삼성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장충고 투수 신윤호. 광주제일고등학교 외야수 유승민. 이번에 삼성라이온즈 1라운드 지명을 받게 된 인천고등학교 투수 이호성입니다. 네, 되게 좀 얼떨떨하고 기분 좋으면서도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붕 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저희 형, 동생,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 봉황대기의 이제 4강전 그 투구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습득력이 좋아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뭐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삼성라이온즈의 2라운드에 지명받게 된 전주고등학교 투수 박권우입니다. 삼성라이온즈라는 큰 팀에 지명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좋은 팀을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금 지명받았던 순간도 많이 기억에 남지만은 친구들하고 같이 결승전 간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100개, 200개 던져도 지치지 않는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라이온즈라는 팀에 좋게 지명받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이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스크 좀 주세요. 네. 화이팅 다시 한번 할게요. 화이팅! 이번에 삼성라이온즈 지명받게 된 2차 4라운드 장충고 신윤호입니다. 너무 떨리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네, 장충고등학교 감독님, 코치님이 제일 떠올랐어요. 이마트배 준우승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변화구 컨트롤이나 네, 그 다음에 항상 그래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네, 그게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차 7라운드에 호명받게 된 광주제일고 외야수 류승민입니다. 지금 너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저희 광주일고 감독님이신 조윤채 감독님이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저 오늘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타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팀의 보탬이 선수가 되고 그리고 팬 서비스가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선상라이즈 진행하겠습니다. 대광고 투수 서현원. 삼성라이즈 지명하겠습니다. 경기상업고등학교 내야수 김대남. 삼성라이즈 지명하겠습니다. 부산문고 동의대 내야수 강준석. 삼성라이즈 지명하겠습니다. 율곡고등학교 투수 김시온. 삼성라이즈 지명하겠습니다. 성남고 내야수 김민호. 삼성라이즈 지명하겠습니다. 유신고 투수 박시원. 삼성라이즈 지명하겠습니다. 대구고 내야수 박장민. 삼성라이즈 지명하겠습니다. 성주고 포수 박진구. 구자욱 선수. 왜 누가가 만나고 초반이야? 일단 저랑 같은 외야수시고 닮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제일 뵙고 싶습니다. 방망이도 잘 치시고 컨택도 좋으시고 장타력도 갖추셨는데 수비도 잘하시고 어깨도 좋으시니까 그냥 모든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배님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에 뽑히게 됐는데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저 우기민 선배님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드 투수기도 하고 경기 운영 능력이나 그 투수 수비 같은 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담고 싶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태인 선배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투수를 시작한 이유도 원태인 선수님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거 많이 보고 많이 배웠는데 원태인 선수님 보고 체인지업도 많이 연습했지만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은 제 롤모델이 원태인 선수님이어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삼성 가서도 많은 거 많이 배우고 싶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태인 선배님 제일 만나고 싶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굉장히 좋은 유형의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아가지고 제일 보고 싶은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질문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네 오늘 두 분 다 오셨습니다. 10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엄마 아빠 효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삼성 화이팅!
삼성 화이팅. 형 형 화이팅. 프로에 가서 이제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제가 항상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프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산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1군에 올라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호 화이팅!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기뻤고요. 또 제가 실은 원년 삼성 팬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저희 승민이가 또 이렇게 또 프로에 또 진로를 또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명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 관리 잘하고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잘해주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화이팅! 일단 솔직히 말해서 오늘 좀 정신없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생각했던 선수들 잘 뽑은 것 같고, 네. 이제 앞으로 선수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로서는 제가 그 신인 당시에는 그렇게 특출난 선수 아니라서 이 지명 회의에는 못 왔었고, 오늘 와보니까 정말 이 설렘과 긴장감과 뭐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2월 달부터 네, 스쿼트 1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바깥에 나와서 야구를 또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보이고 뭐 여러모로 공부도 되고 경험도 많이 네, 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네, 지명 프로에 오게 된 거를 너무너무 축하하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부터가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이니까 네, 정말 몸 관리 잘하고 절대 다치지 말고 꼭 팀의 주축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